Hello, 안녕하세요. 헬로 현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쓴 지 7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엄청 다양한 앱들을 많이 써보면서 테스트해봤는데 드디어 정착한 앱 10가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아이패드엔 계산기 앱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아이폰에는 기본 계산기 앱이 있어서 이렇게 간단한 계산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아이패드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계산기 앱을 하나 추천드릴게요. 바로 데스모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계산기 앱인데 앱스토어에 데스모스를 검색하면 이렇게 계산기가 두 개 뜰 거예요. 하나는 그래프를 그린 용도의 계산기고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cientific Calculator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옆에 팝업 창으로 뜨게 해서 많이 사용해요. 앱을 크게 하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는 버튼들이 쭉 있고 위에는 지금까지 한 계산들을 이렇게 쭉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광고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복잡한 분자 분모에 뭐가 많이 들어간 계산을 할 때 특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공학 계산기를 들고 다닐 수도 있지만 매번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아이패드로 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제를 풀 때 이거를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전에 푼 과제지만 지금 푸는 척 한번 해볼게요. 저는 보통 이렇게 옆에 팝업 창으로 띄워요. 팝업 창으로 띄우려면 여기 이렇게 밑으로 쓱 해서 이거를 생겨서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옆에 나란히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팝업 창으로 뜨게 할 거예요. 팝업 창으로 뜨게 하면 이렇게 옆에 넣었다가 뺐다가를 쉽게 할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데스모스의 한 가지 단점은 다른 계산기들에 비해서 이 버튼들이 조금 작은 점인데 이렇게 settings에 들어가가지고 크기를 작게랑 좀 더 큰 거랑 이렇게 바꿀 수 있긴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계산을 한번 입력하는 것을 후다닥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전 결과를 answer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불러올 수 있는데 이 전 정답들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작은 단점들이 있지만 진짜 데스모스만한 계산기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유료로 이런 손글씨 계산기도 구매해서 써봤는데 그래도 데스모스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나는 저렇게까지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큼직큼직한 계산기를 쓰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The Calculator이라는 앱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렇게 맨 먼저 위에 뜨는 이거예요. 이것도 무료 앱이에요. The Calculator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보다 훨씬 더 버튼들이 크죠. 이렇게 나란히 보니까 더 잘 보이네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간단한 계산을 하면 되고 대신 여기 밑에 작은 광고가 뜬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앱은 바로 주기율표 앱이에요. 가끔씩 과제를 하다 보면 쓱 주기율표를 확인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 Periodic Table 2021이라는 앱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 앱도 무료이고 이렇게 팝업 창으로 열 수 있어서 아까 계산기를 사용했던 것처럼 옆에다 두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B의 Electron Configuration이 궁금하면 주기율표에서 PB를 찾아서 이렇게 누르면 진짜 많은 정보를 쭉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Electron Configuration을 그림 형태로 볼 수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더 자세한 Electron Configuration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Royal Society of Chemistry에서 만든 무료 Periodic Table인데 이것도 디자인도 예쁘고 깔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Advanced Mode로 하면 이렇게 눌러서 바로 Electron Configuration을 좀 더 복잡한 형태로 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앱은 화면 분할도 안 되고 팝업 창으로 띄우는 것도 안 돼가지고 저는 아까 보여줬던 앱을 더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앱은 바로 Relax Melody라는 앱이에요. 앱 자체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는 언제 사용하는 앱이냐면 화이트 노이즈를 들을 수 있는 앱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수면 용도로 나왔는데 저는 공부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노이즈 중에서 골라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가지고 내 맘에 쏙 드는 화이트 노이즈를 만들 수 있어요. 한번 같이 감상해볼까요? 이거는 무료 버전이어서 이렇게 밑에 작게 광고가 뜨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광고가 안 뜨게 하고 뭐 다양한 기능들을 또 언락할 수 있는데 저는 기본 버전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앱 내에 타이머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타이머를 추가해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을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모도로 공부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30분이 아니라 25분 타이머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25분 다 공부했으면 이제 음악 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중요한 기능인데 이렇게 앱을 나와도 음악이 계속 들려요. 그래서 이 음악을 틀어놓고 굿노트나 다른 앱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워낙 유명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저는 필기는 굿노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업 때 필기도 이걸로 하고 노트를 다시 정리할 때도 굿노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공부 외에도 이렇게 제가 만든 bullet journal 템플릿에도 내가 읽은 책 이런 거 같은 것도 트래킹하고 있고 일주일 계획하는 weekly planner도 사용하고 있고 과목을 트랙하는 subject tracker 같은 것도 사용하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 계획도 가끔씩 굿노트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했던 앱들과 달리 굿노트는 유료예요. 그런데 굿노트는 뭐 매달 꼬박꼬박 돈을 내고 구독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딱 한 번 9,900원을 내면 돼서 그리고 앱을 구매하면 아이패드, 아이폰, 맥북에서도 굿노트를 열 수 있어서 어디서든 제 필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패드에 이런 거를 열었는데 이거를 똑같이 지금 아이폰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밖에 돌아다닐 때 아이패드 없을 때 이렇게 쓱쓱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공부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작업은 굿노트에서 해결하고 있지만 딱 한 가지 예외는 논문 읽기예요. 제가 논문을 읽을 때는 Liquid Text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앱은 진짜 논문 읽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앱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일을 열면 굿노트처럼 똑같이 PDF를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하는 거는 비슷해요. 이렇게 옆에 PDF가 뜨고 펜슬로 하이라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펜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쭉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하이라이트하거나 옆에 글씨를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옆에 노트를 다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랑 연결 지어가지고 노트를 할 수 있고 텍스트에 나오는 중요한 그림 같은 거를 오른쪽으로 옮겨서 excerpt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아니면 이 figure에 대한 텍스트가 저 위에 있고 figure 자체는 밑에 있으면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더 가깝게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liquid text의 진짜 중요한 장점은 같은 파일 안에 여러 서류를 열 수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논문을 같이 보거나 메인 논문이랑 supporting information을 같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PDF를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필기는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펜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을 연결하는 선을 그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상하게 liquid text는 undo 버튼이 있는데 redo 버튼이 없어요. 그리고 아쉽지만 Liquid Text도 굿노트처럼 유료 앱이에요. 앱스토어에 Liquid Text를 검색하면 이렇게 앱이 두 개 떠요. 이 Enterprise 앱은 애초에 모든 기능이 포함된 37,000원짜리 유료 앱이에요. 그런데 만약 학생이시라면 일단 무료 버전을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앱을 쓰다 보면 이렇게 뭐 앱 내에서 학생증으로 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증하면 무려 12,000원이나 아끼고 25,000원만 내면 돼요. 참고로 Liquid Text는 아이폰 버전은 없고 맥용 앱은 또 따로 구매해야 돼서 굿노트에 비해 좀 가격이 많이 비싼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진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제가 전에 원노트를 싫어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무한한 캔버스를 사용해서 그게 좀 싫었는데 사실 가끔은 그게 유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리울 때는 저는 컨셉스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이걸 보여드린 적 있죠. 이모티콘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이렇게 이 앱을 사용해서 계획을 짰었는데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진짜 유용한 것 같아요. 아니면 시험 직전에 키워드 같은 거 쭉 적어가지고 그거를 채우는 거를 연습하면서 복습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컨셉스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서 모든 기능을 다 쓸 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선택 툴로 라쏘 같은 거를 그려서 옮기는 거, 굿노트의 올가미 툴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유료로 구매할 필요까지는 못 느끼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진짜 잘 사용하는 앱 중 하나는 바로 노션이에요. 이렇게 노션으로 라이프 플래너 페이지를 만들었고 그 외에도 이렇게 학교 플래너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기마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 맨 위에는 먼저 중요한 시험 날짜, 프로젝트 데드라인 이런 거를 정리하고 있고 그 밑에는 이렇게 수업마다 페이지가 하나씩 있어요. 페이지 안에 하나 들어가 보면 이렇게 수업 뭐 평가 방식이나 매탁점, 교수님 이름 뭐 이런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 밑에는 이렇게 weekly schedule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표를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블록 형태로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이제 또 수업들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를 했는데 뭐 여기다가 줌 링크를 다 저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링크를 쑥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바로 줌 페이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이렇게 가계부로도 사용하고 있고 제가 전에 이 가계부는 다른 영상에서 공유했으니까 위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또 투두 리스트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트렐로이라는 앱이랑 비슷하게 해야 하는 일, 다 한 일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옮기면서 정리할 수도 있어요. 노션은 놀랍게도 완전히 무료 앱이에요. 그리고 학생이시라면 이렇게 처음 가입할 때 학교 이메일로 가입하시면 이게 무료로 퍼스널 프로 플랜으로 완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살짝 등장했는데 온라인 수업 시대의 필수 앱 바로 줌이죠.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워낙 유용해서 그냥 쓱 언급만 할게요. 그래도 스위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여는 느낌이고 접종도 꽤 진행된 상태여서 가을 학기에는 드디어 지울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패드로 공부하면 최대 장점이 무거운 공책이나 전공책을 안 들고 아이패드 하나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스캔할 수 있는 앱은 진짜 필수템인데 저는 어도비 스캔이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솔직히 급한 일이 아니면 주로 아이패드로 직접 스캔하진 않고 좀 더 가벼운 핸드폰으로 스캔하는데 예시로 이 사진을 스캔해 볼게요. 이렇게 카메라 화면에 서류가 들어오면 이렇게 자동으로 서류를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스캔을 할 수 있어요. 스캔한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모서리를 조절할 수 있고 계속 이어서 여러 페이지를 스캔하거나 이렇게 완료하면 돼요. 이게 아무래도 사진이어서 조금 색감이 이상하게 됐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세팅 중에서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원본 색감 그대로 할게요. 그리고 스캔이 만족스러우면 이제 이거를 저장하면 돼요. 이게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스캔한 서류들도 다 아이패드로 쉽게 연동이 되고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 2GB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저는 추가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랑 라이트룸 때문에 어도비 구독 중인데 그러면 프로 기능들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100GB까지 저장할 수 있고 OCR Text Recognition도 돼요. 그래서 뭐 벌써 어도비 구독 중이라면 꼭 어도비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는 것을 추천하지만 굳이 이런 작은 기능들을 위해서 어도비 구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이패드로 독일어 공부도 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앱들 중에서 특히 앙키라는 앱을 추천하고 싶어요. 앙키는 살짝 퀴즐렛이랑 비슷한 앱인데 스페이스 레피티션을 이용해가지고 단어들을 배울 수 있는 플래시카드 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어를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루 뒤에 또 다시 배우고 뭐 4일 뒤에 또 보고 그리고 그 뒤로는 뭐 2주 뒤에 또 보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단어를 배워서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부할 때 진짜 좋아요. 그래서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뭐 평생 기억하고 싶거나 장기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앙키 진짜 추천드려요. 인터넷에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플래시카드 덱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덱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독일어 형용사 덱이에요. 단어를 보면서 내가 이거를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눌러주면 되고 엄청나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진짜 많아요. 하지만 아쉽게도 앙키는 유료 앱이고 가격이 무려 31,000원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구매하시면 이게 아이폰, 아이패드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프로그레스가 다 싱크가 돼가지고 그냥 틈틈이 지하철에서 아니면 뭐 친구 기다리면서 복습하기 진짜 좋아요. 그리고 가격이 부담된다면 이상하게 컴퓨터 버전이랑 안드로이드 버전은 무료예요. 그래서 한번 거기서 먼저 테스트해보시고 마음에 들면 iOS 앱까지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참고로 iOS
iOS 앱만 유일하게 유료인 이유는 iOS 앱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돼서 그런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학생들한테 진짜 유용할 것 같은, 생산성을 올려줄 것 같은 유용한 아이패드 앱 10가지를 소개해봤어요. 물론 굿노트처럼 엄청 유명한 앱도 있었지만 앱 추천 영상에서 좀 자주 등장하지 않은 좀 신선한 앱들도 많이 추천하려고 했고 가능하면 무료 버전을 찾으려고 노력하긴 했는데 10개 중 3개는 유료 앱이긴 하네요. 오늘 소개한 앱 중에 혹시 처음 들어본 앱 아니면 뭐 꼭 써보고 싶은 앱이 있을까요? 도움이 됐다면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앱들을 많이 사용해보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취미생활용 앱도 많이 테스트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더 신선하고 유용한 앱 추천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바이. (웃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번에 새로 샀어요. 눈 보면 이렇게 여기 전 불빛이 들어와요. 너무 좋아요.